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갑자기. 엄마,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제팔입니다. 오늘도 E클래스 300 AMG를 갖고 왔어요. 우리 그동안 많이 찍었잖아요. 지겨워.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 차를 그냥 갖고 나왔겠습니까? 엄청난 또 카푸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 또 카푸어 빠졌어. 야, 이거 조합 미친 거 아니에요? 맞아. 신형 E클래스의 카푸어 조합. 오늘 빨리 차주를 만나보도록 하고, 지금 이 하늘도 반겨주고 있어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근데 저 너무 심심하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저도 이거 E클래스인데. 네. 그 좀 소리 좀 빵빵하게 하고. 아, 저희 채널에 룰이 있는데요. 아무리 카푸어여도 사기통은 안 해요. 아, 그건 이쪽. 좀 차이가. 네, 이거 해봤자 힝 힝 가시죠. 이 차 뽑은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다면서요? 네, 2월 17일 날. 아, 그럼 나왔습니다. 이거를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발광이랑 네. 시트 포함해가지고 원래 차값이 9,390만 원인데. 아, 예, 맞아요. 9,500 후반 정도? 아, 옵션까지 들어가서? 네. 발광 라디에이터 무조건 넣어야죠, 그죠? 아, 그럼요. 이거 없으면 저 안 샀어요. 아, 그래요? 그럼 초반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1,5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몇 개월이요? 60개월이요. 아, 근데 무조건, 그거 알고 무조건. 지원하신 거죠? 아, 그럼요. 60개월 안 했으면 지원 안 했습니다. 아, 해맑다, 해맑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33살, 92년생. 32? 그러면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월 납입금은 지금 171만 원 정도? 보험료는요? 1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할부로? 그것도. 뭐야? 왜 이렇게 나 또 떨리게 만들어? 기름값 아직 한 달 안 타봤잖아요. 얼마 정도 썼어요? 지금 한 달 안 탔는데 지금 1,500 여기까지 오는데 1,500km 정도 탄 거거든요. 40만 원? 어디서 오셨는데 1,500을 썼어요? 저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셨더래요. 감자는 잘 먹을게요. 아. 한 달에 이 차로만 220만 원이 나가네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건축 설계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은요? 한 달 수익은 세금 떼고 320 정도. 그래도 돈이 조금 남는데? 제가 여기 지원할 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카푸어가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네. 문제가 조금 터져버려가지고 어제 그저께. 문제가 터졌다고요? 네.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어떤 문제 제가 이따 다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차장님, 근데 네. 익스클루시브랑 고민은 안 했어요? 아, 익스클루시브는 조금 올드해서 아예 고민은 안 했습니다. 아, 33이니까 아직? 네, 아직 3대이니까. AMG 라인이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 또 여기 안 넣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벤츠예요? 네, 제 인생 첫 벤츠는. 아, 그 어때? 느낌 너무 좋아요. 막 하차감이나 이런 거? 하차감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만족감이 큽니다. 아, 너무 만족감이 커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E클래스도 이쁜데 우리가 저번에 비교했던 그 옥 시리즈 네. 그거랑도 고민 안 해봤어요? 아, 그거랑도 당연히 고민했죠. 예. 근데 옷 시리즈는 조금 이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네. 아, 요건 제가 먹을게요. 예, 얘기해보세요. 멧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디자인은 이 우아함이 진짜 장난 아니긴 하다. 특히 요쪽 요 라인 디자인하고 또 AMG 라인이니까 요쪽은 뭔가 우아하다가도 이런데 봐봐요. 요쪽 라인이 이거 익스클루시브는 쫓아올 수 없거든요. 요 갈기랑 이런 게 사실 이런 데가 막 뚫려있진 않아도 진짜 굉장히 멋스러워요. 요 멀티빔 헤드라이트 밤에 달려봤어요. 어때요? 가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앞차. 네. 이거 조금 시선 보고. 아, 이렇게 쭉 거. 가다가 사악기 벌려주고. 네. 네. 그거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아, 진짜요? 아, 기술력이 네. 참 좋다. 아, 진짜요? 다른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네. 여기를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안에 눈물 맺힌 거? 네. 네. 아, 조랑이 떠 갔다. 아, 조랑이 떠 갔다. 저는 네.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차를 더 가지고 싶었었어요. 네. 이 차 딱 가다가 앞에 멧돼지가 나타나. 그럼 멧돼지도 피해 주나요? 아, 그럼요. 고라니도? 아, 그럼요. 멀티빔 헤드라이트는 고라니도 피해 간다는 사실. 네. 아! 알죠? 저는 저번에도 이 휠이 좀 별로다라고 했어요. 요즘 AMG들이 다 이거 네. 피자 시키면 도우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원래 1억 500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아, 뭐 맨 처음에 나온 거 에디션 모델이요? 네, 아, 네네. 100대 한 장. 야, 그거 진짜 휠 난리 나잖아요. 진짜 예쁘잖아요, 20인치에. 심장이 조금 울렸는데 네, 네네. 그래도 저는 이거에 만족한다. 이거 너무 이쁘다. 아, 네. 이것도 좀 레이징 되고 이제 요즘 AMG가 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근데 이걸 또 다시 봐도 요기 라인이 옛날 E클래스는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세단 느낌이어가지고 평범하게 벤츠를 즐기려고 탔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가 살짝 쿠페형으로 변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타도 이제 좀 어울릴 법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요쪽이 너무 이제 이뻐진 것 같아요. 근데 전 특히 요 뒷면 있잖아요. 요거 네이징 됐나요? 네, 저는 네이징 됐습니다. 방파제 같이 보이는데 저 방파제 되게 이뻐하거든요. 나 여태 별이라고만 했다. 방파제라는 이런 새로운 시선 너무 좋은데요. 아, 방파제에 있는 돌, 그죠? 네. 정포대 에디션이네. 아, 그럼요. 차주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눈에 익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익스클루시브는 이런 갈퀴가 없는데 얘는 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살짝 젊은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좀 궁금한데 지금 디자인 볼 게 아니고 아 좀 심각한 사건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뭐 큰 사건이 있던 거예요? 이게 지원할 때랑 지금 오늘 차 갖고 왔을 때랑 사건이 뭐 생겼다면서요? 네. 지원할 때는 그래도 제가 카푸어가 아니라고 느꼈었는데 아, 난 카푸어인가 아닌가 좀 애매하다? 네, 애매했었는데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경고사직을 당해가지고 실업자입니다. 무직. 그럼 이 차를 살 때만 해도 직업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할부값 내려고 하니까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직 첫 할부금도 안 나갔는데 이 촬영 기준일 네. 이틀 전에 네. 통보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는 모아둔 돈이랑 마지막 월급 한 번은 남았네요? 또 여기 아까 1500 그 다 원래 계획은 이 차에 선수금을 최대한 넣고 월급으로 아, 잘 메꿔 나가자. 따로 모은 돈은 아직 없고? 네. 다음 할부 낼 때 그 사이에 빨리 일을 구해야겠네요? 그럼요.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갑자기 기름값까지 해서 월 한 220 정도 나가는데 네. 현재 무직이 돼버리면 요거 말고도 딴 데 돈 나가는 데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인 보험료도 네. 있고 제가 조부모님이랑 살다 보니까 네. 조부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라든가 조금 조금씩 가족들이랑 모아서 보태주는데 이제 저는 당분간 그것도 못 하겠죠? 피디님이 아까 오늘 카푸어 나오니까 신나고 재밌게 해달라 했잖아요.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와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또 요즘 건설업계가 많이 힘들다면서요. 네, 조금 많이 힘듭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타격이 많이 받은 데가 건설업이어서. 웃지 마라. 아 갑자기 짠해지려고 그러네. 이 시트색은 왜 한 거야? 여기서 옵션 지금 쓸데없이 돈 쓰고 이거 검은색 타지 그냥. 아 그래도 됐잖아요. 아 역시 이게 있으니까 S클래스 같잖아요. 어 오토플러시도 같이 손가락만 끼지 않으면 되는. 딱 열면은 어 근데 진짜 실내는 검은색 하면 안 되겠다. 옵션 넣어서라도 이거 색깔 바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딱 앉아볼게요. 사장님 제가 이 차가 가장 불만이 뭐였는지 알아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 문을 열어놓잖아요. 네. 시트 조절하려면 매번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러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실내. 그죠. 와 슈퍼 스크린이 미쳤네. 저도 이것 때문에 네. AMG 고집한 겁니다. 아 진짜요? AMG는 기본 사양이고 익스클루시브는 초도 물량에만 들어갔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포르쉐랑 다르게 운전석에 앉아도 이쪽 화면이 좀 잘 보이네요. 네 잘 보이죠. 이게 화면 쫙 다 나오고 하니까 진짜 뭔가 나 뭐 신형 미래의 차를 탄 느낌이고요. 역시 익스클루시브 뽑으면 이 핸들 안 들어오잖아요. 잠자리 핸들. 네. 이거 30대라면 잠자리 타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일반 타면은 살짝 이제 좀 어디 회사 회장님까지 아니고 사장님 느낌 나잖아요. 아 그 저는 그런 느낌 바라고 상 아니고 정말 저 마음에 들어서.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어 차주님 이거 내 신기능이잖아요. 이거 회의하는 거 이쪽 네. 카메라로 보는 거 네. 이거 회의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아, 없습니다. 아직 회의할 일이 없죠? 아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백수니까? 네. 권고사지 안 당했으면은 아 예 사장님 아 예 오늘 어디 미팅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대표님 하면서 이제 차 안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이거 틀어놓고 엄마 직업을 잃었어요. 부모님 몰라요 아직. 아 이 차단지 모른다고요? 권고사시 당한지 모릅니다 아직. 어 이거 보면 어떡해? 아 아직 말 안 했고요. 이제 빨리 말해야죠. 아 진짜 얘기해야 돼요? 아 얘기해야죠. 그럼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 얘기하자요. 매도 미리 맞는다는 생각에. 엄마 할머니 고모 삼촌 내가 권고사시 당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만간 다시 빨리 일자리 찾아볼게. 벤츠를 무리하게 좀 뽑았는데 손 안 벌리고 잘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벤츠 산 것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벤츠 산 거는 저희 친척들은 모르고요. 네. 저희 할머님도 모르시고 네. 엄마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랑 누나랑. 엄마랑 누나는 알고 있지만 당연히 얘가 지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고요. 아 그럼요. 지금 여태 계속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죠. 진짜 알게 되면 난리 진짜 등짝 스매싱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 갑자기 이렇게 슬픈 사연으로 변했어 이게. 신형 E클래스에 또 카푸어라 그래서 와 오늘 너무 즐겁군 촬영이겠다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너무 까불었네요. 아 아닙니다. 네. 저 우울한 마음을 좀 달래러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아 그 음악 한번 들려주세요. 아 음악이요? 네. 음악.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4D의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오 아, 이쪽이 싹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네. 뒷좌석 사람들도 되게 귀에 잘 들리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뒤에선 안 울리네요. 아 뒤에는 없어도 되죠. 아 운전석만. 네. 아 그 강원도에서 네. 제일 그 유명한 클럽은 뭐예요? 한국관이죠. 아 그럼 나이트 아닌가요?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프님. 네. 근데 왜 앰비언트 얘기는 안 해주세요?
아 이거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너무 이쁜데 하도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아 벤츠야 처음이라고 하셨죠? 아 그럼요. 조명이 저를 감싸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자친구가 감싸는 게 좋아요? 조명이 감싸는 게 좋아요? 솔로입니다. 아 솔로예요? 사전 정보 좀 제대로 줘요. 왜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질문을 하게 만들어. 그럼 이전엔 어떤 차를 타셨었어요? 이전에는 말리브 1.35. 그러면 그거 타다 이거 4기통 타니까 아예 다른 차겠네. 아 그럼요. 3기통 타다가 네. 4기통 타니까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네네. 너무 신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4기통이어도 고급이 나요? 네, 전 고급유 넣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막 달리는 차는 아니어가지고 일반유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왜 고급유로 넣어요? 조금 마음의 안정을. 아 마음의 안정? 네, 왜냐하면은 뭐 일반유 넣냐 고급유 넣냐 카페에서도 엄청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신경 쓰기 싫어서 고급유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급유는 못 줄 것 같고 네. 일반유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한테도 좀 미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음식 주다가 갑자기 이제 그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일단 사연을 더 들어보기 전에 그래도 E클래스랑 O시리즈 막 A6, G80 네.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E클래스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랑 슈퍼스크린 네. 그리고 잠자리 핸들. 아 네네. 디자인적으로도 다 한 번씩 타보고 싶었고 네. 그리고 제가 예전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죠? 아 이제 그렇죠. 지금 사무실 아니죠? 네, 전 회사에서 대표님이 S클래스를 몰고 다니셨는데 네. 그걸 몇 번 운전했었거든요. 네네. 그 운전하면서 제가 이 차를 꼭 가져야겠다. 아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 진짜 새로운 세상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벤츠구나? 네, 이게 벤츠구나. 하지만 그 사장님도 힘들어서 권고사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장님 출연 안 될까요? 아... S클래스 카포로?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게 네. 뒷좌석이 이제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깎여 있어가지고 아, 네. 허벅지까지 받쳐줘서 저는 이거 뒷좌석도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을왕이 생각 좀 나죠? 아, 네. 여기 조개구이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네? 면접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빨리? 면접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아, 그러면은 단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은 이게 자체 앱에서 인터넷이 네.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좀 제한적이다. 아 인터넷이 안 돼요 잘? 네 그리고 변속 충격이 조금 있다. 저단에서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충격이 있다. 그리고 라이벌 차종 중에 너무 비싸다. 아 가장 그렇죠. 비싸다. 530i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돈 천만 원 할인을 하기 때문에 8,870만 원에서 거의 7천만 원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G80 같은 경우도 7천만 원대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 알아봤죠. A6는 더 싸겠죠? O시리즈보다? 더 싼데 네. A6는 너무 올드해서 우리 아우디 욕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해먹었으면은 아 네. 라이벌 차들의 가장 비싸다. 네. 뭐 또 있을까요? 단점? 차선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아직 너무 소중해서 단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아 지금 단점이 안 보일 때긴 하죠. 몇 개월 더 타봐야지 단점이 보일 것 같아서. 이게 연애랑 똑같거든요. 사귀다 보면은 권태기가 와요. 맞죠. 그때부터는 단점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직 콩깍지가 좀 쓰여져 있어가지고 아직은 사랑할 때예요? 네. 아. 그럼 만약에 권고 사직을 당한 걸 알았었으면 이 차를 샀을 것 같아요? 아마 안 샀겠죠. 그죠? 네. 와 170만 원에 뭐 기름값, 보험료 이거 다 하면 200이 넘는 돈이 네. 백수가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네. 진짜 용기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하나 일은 다 조금씩 하긴 했거든요? 아, 뭐 하나 일은 했어요. 뭐라도. 얼마 전에 백조... 아 그분은 할부금 다 냈고.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예 일이 없는 이제 백수 상태니까 차를 질렀는데 직업이 없어지다니 진짜 그게 좀 가장 가슴이 아프고. 그럼 요 돈이 빼고도 지금 개인적으로 술을 한잔하거나 밥을 먹거나 네. 지금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이런 건 지금 꿈도 못 꾸겠네요. 뭐 술은 이제 친구들한테 빌붙어야 되고 네. 여자친구는 꿈을 꾸면 안 되고. 친구들은 와 너 벤츠 샀는데 왜 빌붙냐 네가 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친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얘는 이제부터 카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줘야 된다. 사줘야 된다? 네. 혹시 안 보일 땐 이런 거 아니야? 걔 부르지 마. 페이크다이. 막 이러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진짜 속상하죠. 아. 너무 속상하죠. 그러면 지금 계속 지금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어요? 네 지금 꾸준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요 차 다음 할부 내기 전까지는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능력이 좋아서. 만약에 비슷한 월급대에 직업을 구해도 네. 월 남는 게 100만 원이 안 돼요 또. 그렇죠. 거기다 또 개인적으로 보험도 나가야 되고 네. 거기 나가서 또 아아도 한 잔 빨고 또 여자친구 만들려면 스테이크도 하나 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저축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저축은 하려고요. 이 차를 위해서. 아, 이 차를 위해서요? 네. 이게 3년 보증되기 전까지 네. 어느 정도 얘 수리비를 조금 모아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그래서 그것도 저축해가지고 수리비나 이제 이런 거 터졌을 때 수리비도 하고. 네. 다음에는 또 무슨 차 타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일 구해서 계속 월급도 잘 받고 승승장구한다면. 예전부터 제네시스를 원래 타고 싶었어요. 아마 이 차 다음은 제네시스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제가 익스클루시브랑 AMG 라인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디자인 다 떠나서 이 승차감만 설명드리면은 확실히 AMG 라인이 단단하네요. 차가 더 낫고 익스클루시브는 살짝 출렁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는 진짜로 M 패키지 탄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이거를 보고 요 차를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익스클루시브가 더 잘 맞아요. 실내 승차감이. 아, 이거 좀 단단한데 이거 좀 오래 타면은 허리 느낌 좀 오겠는데. 아, 맞아. 단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지금 차가 네. 익스클루시브보다 조금 낮아가지고 한 1cm 낮아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방지턱을 살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밑에 계속 긁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그 카푸어 분들한테 그거 진짜 치명상인데. 네, 그래서 제가 방지턱을 무서워합니다 지금 요즘에. 그죠, 방지턱 같은데 밑에 잘못 걸리면 크리티컬 뜨잖아요 완전히. 치명 네. 다 끼면서. 네, 가끔씩 소리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지금 같이 갈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클래스 이런 정보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예정대로 네. 직업이 빨리 안 구해지게 돼가지고 현재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차를 다음 달에 또 할부금이 낼 돈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저희 누나한테 조금 빌 붙어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떠나야 되지 않을까?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게 연애 같은 경우도 정 붙기 전에 떼버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지금 불타는 사랑일 테니까. 네. 그러니까 권태기가 올 때 떠내보내야 되는데. 누나, 저 내가 힘들면 한 돈 천만 원만 땡겨주면 안 될까? 금방 갚아줄게. 아, 부탁할게. 컷! 오케이. 이, 종료! 영상 종료! 아, 이거 대박이다.